시바모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바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렌타인데이 초코 만들기 제2탄으로 초코 락캔디를 만들어 볼 거예요. 락캔디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시바몬이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만들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바몬 먼저 락캔디를 만들 건데요. 락캔디의 준비물은 물, 설탕, 나무젓가락, 나무꼬치, 식용색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물과 설탕의 비율은 1:2.7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 1컵을 준비해 주시고 설탕은 2.7컵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3컵이 좀 안 되는 양이죠? 시바몬 물과 설탕을 냄비에 넣어줍니다. 넣어주셨으면 설탕물을 끓일 건데요. 설탕물은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돼요. 끓기 시작하면은 바로 꺼줍니다. 그리고 이 설탕물을 충분히 식혀주셔야 돼요. 설탕물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천천히 식혀줍니다. 그리고 사용할 나무꼬치에다가 설탕물 한 번씩 적셔주세요. 그리고 잘 말려줍니다. 예, 끈끈하게 이렇게 엿처럼 굳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설탕을 묻혀줄게요. 충분히 설탕을 묻혀줍니다. 이렇게 나무꼬치에다가 설탕을 잘 입혀주세요. 그리고 말려줍니다. 상온에서 충분히 식힌 설탕물을 컵에 부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단순히 4컵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설탕하고 물이 녹으면서 원래의 부피인 3컵 정도로 양이 줄어든 것 같아요. 줄어들었다기보다 이게 원래의 녹았을 때 본래의 양이겠죠? 좀 전에 설탕 시럽을 묻혀놓고 말린 다음에 설탕을 다시 붙여서 만든 막대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담가줄 거예요. 담가주고 일주일 정도 기다리시면은 락캔디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 컵에 담글 건데요. 이거를 이제 고정해주기 위해서 나무젓가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담글 때 막대기 끝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꼭 해주셔야 되고 바닥에서 최소한 2-3cm는 띄워주시고 담가주셔야 돼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컵에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근 다음에 위에다 랩을 씌워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위생 비닐을 잘라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씌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식용색소를 준비했는데 투명한 색 하나에다가 파란색과 보라색을 추가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담궜는데 이 상태로 일주일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 years later. 락캔디를 키운 지 한 4일 정도 지났는데요. 그럼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위에가 이렇게 얼음이 언 것처럼 굳었어요. 이거를 이제 살짝 깨줄게요. 4일 정도 키운 락캔디입니다. 이게 아직 설탕물이 묻어있어서 정확한 모양이 안 나오는데 이걸 건조대에 말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파란색. 파란색도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라색인데 보라색은 실패를 했어요. 제가 너무 차가운 곳에 뒀더니 설탕물이 좀 빨리 식으면서 아래부터 굳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도 일단 만들었으니까 건조는 시킬게요. 그리고 영상에는 담진 않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색깔로 추가로 더 만들었어요. 대신 이거는 좀 작게 만들었어요. 조그만 용기에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막대기를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미니 락캔디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빼서 건조를 같이 할게요.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마지막으로 보라색. 작은 사이즈는 이렇게 6가지 색으로 만들어봤어요. 락캔디에 묻어있는 설탕물이 어느정도 건조가 되면은 여기에다 초콜릿을 입힐 거예요. 락캔디가 어느정도 건조가 됐으면은 초콜릿을 녹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녹인 초콜릿을 락캔디 윗부분에 씌워주도록 할 거예요. 저는 작은 전자레인지용 내열 용기를 이용해서 전자레인지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전자레인지에 700W 기준으로 2분 정도 녹여주면은 이렇게 녹아요. 여기에다가 건조한 락캔디를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은 거부터. 건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바닥에 놓으면은 모양이 안 이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석쇠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닿지 않게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마지막 보라색. 이러면 닿지도 않고 잘 마를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큰 것도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초콜릿이 마를 때까지 기다릴게요. 오늘 이렇게 초콜릿 락캔디를 만들어봤는데요. 인내심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저트거리예요. 4일 정도 키운 크기가 이 정도인데 2주나 3주 정도 더 키운다면 훨씬 더 크고 이쁜 락캔디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락캔디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 연인, 친구들에게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